안녕하십니까, 박 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두 번째 박 반장이 추천하는 공구, 네, RD 공구, 가성비 갑인 공구 임팩트 드라이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햇빛이 좀 강한데요. 네, 조명을 위해서 햇빛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팩트 렌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8년 정도 사용한 내구성이 뛰어난 RD 공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보면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시죠? 네, 한 8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요거랑 드라이버 세트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 80불 정도, 79불 정도의 세트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 요게 한 40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동안 쓰면서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요 같은 재반 사양을 찾아보면 이거 보면 이제 80Nm라고 써있죠. 예, 토크가 80입니다. 근데 임팩트 렌치 알리께 소개시켜 드렸던 게, 네, 350Nm였죠? 예, 그거에 뭐, 한 5분의 1? 5분의 5, 8에 40. 예.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파워인데, 예. 가정용으로 쓰는 파워 토크로는 충분히 남아돕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새로운 그 언박싱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이 같은 거는 모터가 브러쉬리스 모터가 아닙니다. 그냥 브러쉬 모터고요. 자, 이거 똑같은 AEG 브랜드의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재반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지금 뉴턴미터로 나오진 않았는데 158Nm예요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쉬 건데 사이즈가 이것도 연식이 한 3, 4년 정도 된 건데 이거는 한 10년 정도 된 거고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죠. 근데 이거는 파워가 185Nm예요 그리고 이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큰 장점은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쓸 수 있지만 임팩트 드라이버 사이즈는 4분의 1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 사이즈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임팩트 렌치 그 사이즈를 이용해서 임팩트 소켓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파워는 좀 약하지만 임팩트 소켓이 필요한 곳에 렌치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185Nm가 파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알디께 그 이상 더 나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상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보시면 85Nm의 RD 8년 이상 된 묵직한 이걸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분하죠? 위치가 틀려지면 안 되니까 작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요거는 브러쉬 리스 모터고 요건 브러쉬 모터인데 요것도 브러쉬 모터죠. 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새로 신형을 나온 RD 워크존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최대 토크가 200Nm.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85니까 이거보다 더 센 거죠. 예. 가격 요거는 지금 시중에서 210불 정도 갑니다. 예. 버닝스에서 210불 정도 가고 요거는 79불에 판매되는 RD09인데 제가 30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49불에 사왔습니다. 박관장은 항상 디스카운트 해야지 사기 때문에. 예. 야, 깔끔하네요. 예. 여기 브러쉬리스 모터라고 써있죠. 예. 예전에 한 10년 된 모델하고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이 모터가 작아지면서도 안에 또 연결하는 이 파트들도 작아지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파워를 더 낼 수 있는 모터거든요. 예. 굉장히.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는 이 소리도 흘리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시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사 같은 경우는 가정용에서 흔히 쓰는 사이즈인데 예, 아주 뭐 파워가 약하든 안 약하든 충분히 막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 작업이 나오냐 그 차이인데 이게 똑같은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1, 2, 3. 좀 화가 나야 되는데. 1, 2, 3. 막 파고 들어가죠? 힘이 남아 돌아서. 자, 이거는 보시였고 오씨 미터. 뚫어버렸네. 자, 다음에는 육각 렌치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각 스크류를 이용해서 한번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85Nm의 8년이 넘은 예전 RD09 준비 시작. 야, 이것도 남아 도네. 4.22. 다음은
똑같은 브러쉬 모터의 AEG 공구. 하나, 둘. 이게 조금 약간 약한 감이 있네. 7초가 남았네. 표기하고 자, 여기는 185Nm의 OC. 요것도 에이지보다는 좀 약간 빠른 게 있지만 약간 느린 느낌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0Nm 브러쉬리스 모터. 여기 끝. 파워풀해. 근데 이게